네, 안녕하세요. 소과장입니다. 네,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생 분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 전에 이렇게 종이로 엄청 많은 걸 적어오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많다. 한국정비과정 19학번 졸업생 김교빈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비과정 19학번 졸업생 김교빈입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는 인연이 좀 있죠? 네. 고3 시절 유튜브를 보다가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에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제 유튜브를 보고. 오늘 주제는 학생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학생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예. 여기 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청 기한이 있는데 꼭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0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희망하는 것부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50일이라고 하면 2인실, 3인실, 4인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럼 그때 왜 이제 재학생들도 그렇고 신입생들도 원하는 친구랑 같이 방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락을 먼저 해주시면은 그 사원 선생님의 배정을 통해 같이 생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싸웠을 때 정말 이 친구랑 살기가 싫어요. 그럼 아무래도 일단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관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방을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 중간에 바꾸는 것도 상황이 된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이 공실이 있거나? 제가 예전에 한국항공전문학교 기숙사 사감을 했습니다. 아, 그때의 기억이. 짐에 에어컨 켜고 나오고 히터 켜고 나오고 하니까 그거 다 끌어가는 동안에 가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기본적인 학생 임대주택에 룰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출입 같은 경우 새벽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그 새벽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요? 굉장히 긴데?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아, 네. 그렇죠.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총 5시간. 예, 맞습니다. 문이 잠기는 거네요. 그리고 때로는 과도한 음주가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음주는 되도록이면 밤늦게는 자제하신 편이 좋습니다. 네. 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은 꼭 1층 흡연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흡연실이 있군요. 예. 그러면 1시부터 6시까지는 흡연을 못하겠네요. 아, 잘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 룰은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입시를 하시게 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에 붙어 있습니다, 문에. 아, 맞습니다. 네, 현관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였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통제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사감 선생님께서 항상 통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평소에는 1층을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숙사 곳곳에 복도라든지 아니면 출입문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보안 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사는 2년 살았죠?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살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잖아요. 이제 학교 내에 학생 임대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학생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잠시 들르는 건 가능한가요? 원칙상 외부인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제 외부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과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친구하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고 팀별 과제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늦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건물 닫기 전에 나가야겠다. 과제의 목적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사실 크게 이제 터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외부인은 안 들어오는 것이 맞겠죠, 그죠?